안개가 좀 가득 낀 빈티지스럽다라는 표현을 네크 그리고 로즈 오브 은은한 생화 장미향이 정말 관능미가 창한 숲에서 이렇게 흙먼지 올라오고 정말 베이비 파우더의 정석이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은 게 안녕하세요, 연우입니다. 여러분, 계절이 바뀌면서 스타일링도 좀 바꾸고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게 향수 아닐까 싶어요. 요즘에는 향도 좀 입는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향수, 향들을 좀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. 제가 예전에 비해서 이 향에 대한 취향이 정말 확고해지기도 했고요. 이제는 또 좋아하는 브랜드가 또 생겼어요. 그래서 좀 정착을 해가지고 향을 또 이제 사모아 볼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아이템들은요, 제가 최근에 정착한 아이템들 포함해서 조금 더 다양한 브랜드 제품이랑 또 로션 제품까지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로는 이렇게 이솝 제품부터 보여드릴게요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저의 최애 향수 브랜드는 좀 르라보였는데 제가 최근에는 이렇게 뭐 생활템이라든지 뷰티템도 좀 이솝으로 많이 넘어갈 정도로 이솝에 푹 빠져 있어요. 르라보에 비해서 향이 좀 부드럽기도 하고 지속력도 좀 약한 편인데 브랜드 스토리가 정말 제 마음을 확 빼앗아 버렸습니다. 또 저한테 정말 매력적이었던 거는 지점마다 분위기, 인테리어가 다 다르더라고요. 매장 자체가 비주얼 마케팅이 좀 되는 브랜드다 보니까 다양한 지점은 다 이렇게 한 번씩 구경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가장 처음 이솝 향수 구매하라고 가서 시향해봤을 때 딱 그 한 줄의 설명만 듣고 바로 픽을 했어요. 이렇게 설명에 보면은 잊혀진 황무지라는 이런 문장이 있어요. 딱 듣자마자 되게 칙칙하고 좀 중후한 향이 나겠다 싶더라고요. 약간 막 무너진 콘크리트 약간 이런 느낌인데 상큼 활기찬 노트에서 머스크하고 뭐 익기스러운 톤으로 끝난다라는 설명이 있는데 개인적인 느낌으로는요. 저한테 시트러스 향은 진짜 거의 안 났어요. 안개가 좀 가득 낀 그런 머스크스러운 향이고요. 되게 중후하고 조금 빈티지스럽다라는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이솝 같은 경우에는 향이 좀 부드러워요, 전반적으로. 그래서 부드럽다고 해도 뭐 향이 가볍게 날아다닌다거나 막 스파이시하게 톡 쏘는 그런 맛은 또 없더라고요. 저는 에레미아 뿌린 날에는 뭔가 스스로 되게 정돈된 느낌이에요. 그래서 특히나 뭐 카키색, 뭐 좀 그레이빛의 그런 잣캔류를 입을 때 특히나 좀 잘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이거 너무 잘 써가지고 다른 향도 써보려고 다른 지점 이솝에 갔을 때 거기 이제 또 매장분께서 저한테 추천해주신 향으로 에레미아를 또 추천을 해줘가지고 확실하게 빠진 제품이기도 해요. 어쨌든 제가 이렇게 새로운 향을 또 시향하러 갔을 때 딱 꽂힌 향은요 에레미아랑 정말 정반대되는 느낌의 카르스트였어요. 기존에 가지고 있는 향들이랑 완전 반대되는 향을 최대한 고르려고 좀 노력을 하거든요. 뭔가 되게 취향껏 고르다 보면은 좀 다 맡아보면 비슷비슷한 느낌이 나더라고요. 제가 향에 있어서만큼은 좀 더 도전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에레미아가 좀 중후하고 약간 내려앉는 그런 분위기라면 카르스트 같은 경우에는 좀 시원하고 약간의 그런 플로럴함이 조금 느껴져요. 이 제품은 설명을 보면은 또 이제 마린톤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시원함이 이런 키워드에서 좀 온 듯해요.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마린, 해안가 이런 표현이 조금 더 아쿠아틱하게 다가올 줄 알았거든요. 그랑인드에서 또 마린 오키드라는 제품을 되게 잘 썼는데 몽글몽글 아쿠아스러운 향이 났었거든요. 근데 이 제품은 훨씬 더 시원하고 어딘가 모르게 그린 계열의 그런 향도 좀 나요. 좀 호불호가 갈릴만 한 게 처음에 딱 뿌리면은 남자 스킨 같은 냄새도 조금 느껴지긴 해요. 근데 이솝은 처음에 뿌렸을 때 그 첫 향이 되게 금방 날아가고 되게 부드럽고 좀 은은한 게 향이 남는 편이긴 하더라고요. 조금 지나고 나면은 우디함이 좀 올라오다가 또 플로럴함이 좀 나고 되게 시원하게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향입니다. 저는 최근에 좀 가볍고 시원한 우디함이 남았으면 하는 날에 이 카르스트를 뿌리고 나가고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요즘 많이 쓰게 되는 거는 이렇게 바이레도 제품인데요. 제가 예전에 바이레도 제품도 쓸 때 막 취향이다 싶은 향이 없어가지고 좀 쓰다가 넣어놨었는데 제가 최근에는 약간 부드러운 향을 좀 찾다 보니까 다시 꺼내게 됐습니다. 저한테 바이레도는 좀
절제된 럭셔리로 좀 인식이 된 브랜드고요. 또 바이리도의 가장 큰 매력은 다른 향수들보다 원료를 현저히 적게 사용을 하는데 그만큼 원료의 그 본연의 향에 좀 더 집중을 하는 브랜드라는 게 큰 매력이거든요. 제가 쓰는 거는 바이리도 내에서도 정말 인기 있는 라인인 발다프리크 그리고 로즈 오브 노면즈 랜드인데요. 일단 이 발다프리크, 뭐 아프리카의 춤, 문화, 예술적인 걸 상상으로 좀 기린 향이래요.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향이 좀 나려나? 되게 중후한 그런 향이 나려나 싶었는데 보면 또 우디 베이스에 플로럴이라고 써있거든요. 근데 진짜 제가 딱 뿌렸을 때는 저는 무조건 피그 향이었어요. 제가 시트러스나 달달한 과일 향을 정말 안 좋아하는 편인데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은근 좀 은은하게 나는 과일 향이 좀 되게 매력적이어가지고 피그는 또 좋아하거든요. 뿌리자마자 완전 피그예요. 그리고 정말 개인적인데 저는 바이레도가 첫 향이 좀 오래 간다고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이런 은은한 피그가 좀 오래 머무르다가 뒤에서 약간 살살 그런 그리너리하고 우디한 베이스가 조금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. 플로럴은 정말 많이 안 느껴지긴 하거든요. 그리고 로즈 오브 노면즈 랜드. 은은한 생화 장미향이 좀 올라오는 편이고요. 터키시 로즈, 또 시크한 장미라고 표현이 되는데 약간 그런 꽃다발에 잘 정돈된 장미 향보다는 약간 좀 투박한 꽃다발이라든지 장미밭에서 느껴지는 그런 생화 향이에요. 아무래도 좀 생화 느낌의 향이다 보니까 봄, 가을에 특히나 쓰기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저랑 좀 멀어지긴 했지만 또 좋아하는 향수 브랜드를 했을 때 빠질 수 없는 게 르라보 제품이기는 해요. 저에게 르라보의 시작은 좀 사람들이 많이 안 쓰는 브랜드였어요. 아무래도 근데 요즘엔 좀 니치 향수가 굉장히 또 트렌디해지다 보니까 뭐 니치 향수의 좀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게 르라보잖아요. 또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멀어지는 그런 또 이상한 심보가 발동을 하더라고요. 르라보는 라벨링 서비스도 굉장히 좋고 또 이제 매장 가서 구매를 하면 향을 막 조향을 해주고 2주 정도 또 기다렸다가 숙성 기간 기다렸다가 쓰는 그런 재미도 좀 있는데 저한테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향의 지속력이에요. 전반적으로 르라보는 좀 향이 좀 진하다고 느껴지고 잔향도 정말 오래 머무르는 브랜드거든요. 좀 르라보 쓰다가 뭐 이소, 바이레도, 톰포드 쓰면은 아 르라보만한 게 없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. 르라보의 최애를 고르라고 하면 솔직히 저도 상탈이에요. 정말 상탈 쓴 사람은 다른 거 못 쓴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상탈만한 향을 찾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. 근데 제가 또 많은 사람들이 쓰는 향을 쓰기를 또 싫어하기 때문에 요거는 대용량보다는 이렇게 15ml로 구매를 해가지고 레이어하는 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. 요거 제가 올해 1월에 샀는데 정말 많이 꾸준히 썼는데도 은근 꽤 양이 좀 남아있어요. 15ml도 좀 오래 쓸 수가 있더라고요. 이 상탈 특유의 레더 향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. 레더 향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레더가 굉장히 좀 세게 들어가면 쿱쿱하고 너무 좀 스파이시한 느낌이 나가지고 호불호가 크게 갈리긴 할 텐데 이 제품은 좀 머스크스럽고 부드럽게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. 지금도 향 맡으면서 아 진짜 상탈은 대체할 수 없는 향이다라는 느낌이 확 드네요. 상탈 다음 최애는 바로 요 로즈입니다. 이거 제가 작년 1월에 구매를 해가지고 작년엔 진짜 딱 이 로즈만 썼어요. 완전 꽂혀가지고 진짜 열심히 쓴 제품이고요. 유일하게 제가 르라보에서 50ml 용량을 또 구매해본 제품이에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더 매력적입니다. 향수를 만든 이유가 분명하다. 남녀 뭐 가리지 않고 쓸 수 있는 그런 중성적인 장미향. 좀 되게 신기한 거는 착향을 해봤을 때 보통 많은 분들이 여기서 장미향을 크게 느끼지는 못하더라고요. 특히 저도 이거 맡았을 때 장미향 같진 않은데 라는 느낌이 강했어요. 제가 느끼기에는 좀 스파이시한 향이 좀 강해요. 그래서 전 좀 엠버, 뭐 시더우드 이 커민향이 좀 크게 나지 않나 싶더라고요. 르라보 로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로즈 계열의 향보다는 설명대로 정말 관능미가 폭발하는 그런 향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약간 이런 흙냄새, 좀 우디한 향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
톰포드 우드도 있긴 한데 이 제품은 제가 썼을 때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 강해가지고 오늘 얘네도 추천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 또 진짜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에이딕트 고체 향수예요. 제가 에이딕트 더 퍼스트 향도 추천을 좀 여러 번 했었는데 약간 첫사랑 향? 근데 확실히 고체 향수의 매력을 정말 잘 알려주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. 에탄올도 없어가지고 향 자체가 발향이 되게 은은한데 특히 이 채취랑 좀 잘 섞이더라고요. 예전에 튜베로즈도 너무 매력적이어서 잘 썼는데 제가 가을 겨울에 넘어갈 때는 좀 우디하고 흙베이스? 흙먼지? 같은 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요 펌피아는요 레이어 천재 향수예요. 어두운 숲속 뭐 안개가 떠오르는 먹먹한 향, 흙먼지가 연상이 된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. 딱 비 오는 날에 창한 숲에서 이렇게 흙먼지 올라오고 안개 가득한 그런 향이에요. 향 자체가 특별하게 뭐 톡 써거나 시원하거나 무겁거나 느끼한 향이 아니고요. 제가 느끼기에는 요거를 좀 베이스로 깔고 뭐 우디 계열 또는 그린 계열의 향을 살짝 레이어하면은 훨씬 더 그런 흙과 우디 계열의 향이 좀 잘 올라오는 느낌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얘는 단독으로 바르기보다는 이렇게 베이스로 먼저 살짝 가볍게 좀 깔아주는 향으로 쓰고 있습니다. 스파이시하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스파이시한 것보다는 정말 흙먼지 같은 향이에요. 그래서 약간 이런 니치향 계열로 제가 로션이랑 핸드크림도 좀 추천을 해볼게요. 이건 제가 최근에 쓰기 시작한 건데 타임넘버 제품이고요. 괄사비누도 정말 많이 추천을 드렸잖아요. 이것도 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. 저는 올리브영에서 좀 향 맡아보고 구매를 했는데 앞서 소개해드렸던 로즈오브 노멘즈 랜드보다는 좀 더 잘 가꿔진 장미향이고 장미랑 약간 비누가 좀 섞인 향이어서 되게 은은하고 좀 파우더리함도 좀 남는 것 같아요. 근데 막 진하고 막 역한 향은 아니고 되게 은은하게 남는 장미향이다. 그리고 바디로션은 제가 약간 좀 가려움증도 심하고 아토피도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좀 바디 제품은 이렇게 1, 2인 제품을 정말 잘 쓰고 있는데 그래서 좀 향이 났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. 뭐 목이라든지 뭐 이렇게 팔 같은데 여기는 아토피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는 가끔씩 살결에서도 향이 날 수 있는 제품을 쓰는데 레이비는 제가 예전에 올영 추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베이비 파우더의 정석인 향이어가지고 좀 포근포근한 향이 났으면 좋겠다 싶을 때 쓰는 향이고요. 이건 오늘 그냥 가볍게 패스를 하고 오늘 소개해드렸던 그 우디하고 뭐 흙먼지 베이스의 향들로는 요거 슬로우 허밍의 카빈시더 제품입니다.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은 게 좀 발라보면은 흙향이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. 제주도 비 올 때 그런 뭐 비자림 숲이라든지 오름 좀 높은 데 아니면 좀 깊은 곳 갔을 때 나는 정말 울창한 그런 흙냄새예요. 요 폼피아랑은 좀 다른 계열인데 확실히 더 흙냄새에 가까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우디향은 아니고요. 정말 나 흙냄새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. 로션 제형도 막 묵직하고 끈끈한 거 아니어가지고 데일리로 여름에도 또 잘 썼던 제품이어가지고 요거까지 제가 향기템들 한번 같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그래도 오늘 소개해드린 것 중에서는 에레미아랑 폼피아가 저의 최근 최최최입니다. 앞으로는 좀 이솝에 그래도 좀 많이 정착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새로운 좋은 향 브랜드나 향수 발견을 하면 공유해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안녕.